보냈습니다. 지금 집에 왔는데 하나가 또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3시에 팔렸고 이름을 딸 아이 이름을 새겨달라고 주문이 들어왔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벌써 하나 팔리고 두 개, 세 개 팔리고 내가 다 여섯 번째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 오더인 거예요. 점점 팔리는 그 주기가 짧아진 것 같아요. 어제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 가지고 또 힘이 약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직도 나 오늘 또 팔았어. 오, 대박이지. 붙이고 왔잖아. 근데 오늘 또 들어온 거야, 하나가, 오더가. 나 어떻게 오빠? 오빠, 나 한국 가야 되는 거야? 어떡해? 아빠, 엄마. 아줌마는? 나, 아빠, 나 오늘 하나 또 팔았다?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엄마 그 이름 써달래. 일어나자마자 너무 아니 제가 두 번째인가? 두 번째 손님 있잖아요. 손님한테 벌써 지금 5일 전에 도착을 한 제품이 패키지가 안 받았다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게 5일 전에 도착했다고 제가 벌써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니, 어제 새벽에 연락이 온 거죠? 아직도 그 패키지를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카메라도 있는데, 카메라에도 없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트래킹 인포메이션, 그, 컨펌메이션을 그, 보내가지고, 25일, 수요일, 뭐, 3시 25분에 도착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카메라를 한번 그쪽으로 시간을 돌려서 한번 다시 한 번만 체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또 나름대로 페덱스한테 클레임을 했어요. 근데 손님한테는 클레임했다라는 말은 일단 안 하고 한번더 체크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낼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요. 이게.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괜히 거슬리네. 비싸게 주고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찜찜하지만 일단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제품을 보내줘야 되는지? 리펀드를 해줘야 되는지. 이거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패키지가 도착 안 했다는 그 손님 있잖아요. 그 손님은 아직 연락이 없네요. 제가 리펀드 해줄까? 아니면은 새로 하나 보내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없어가지고. 찾았나? 찾았는데 말을 안 해주나? 아무튼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어봤어요. 맛있어? 지금 뜨끈할 때 바로 넣어 먹어. 맛있는 거 같아. 수요일이고, 오늘 그 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3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틀인가? 3일 만에 왔는데, 다시 보내달라고 하네요.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패키지를 문 앞에 냅둬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왜냐면 가끔씩 1층에 패키지를 냅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1층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패키지를 가지고 훔쳐간 거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를 더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저는 보냈는데, 1층에서 만약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 잘못인가? 내가 안 보낸 것도 아닌데? 드디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직도 조금 속상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아, 끝은 아니지. 이게 도착을 해야 끝이니까. 아무튼, 근데 이번에는 시그니처 뮤컬을 했어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비가 와가지고 오늘 기분이 더 약간 우중충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 보내고 갑니다. 오늘은 블루미어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벌써 블루미어 런칭한 지몇 주가 지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 세일즈까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판매를 해보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나는 지출이랑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책정했던 가격이 너무 허술했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좀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하긴 했는데, 막상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가격을 올리는 게좀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약간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뭔가 그 가격에 계속 팔아야 될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판매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뭔가 판매가 되면 될수록 돈을 더 쓰는 느낌? 안 파는 게돈 버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워드에다가 그리고 엑셀이랑 이렇게 두개 펴놓고서 이유를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첫 번째 책정했던 가격이 틀렸고 그리고 왜 가격을 올려야 되고 왜 이만큼 올려야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적어두니까 확실히 머리가 제 머리에서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조금 생기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올리는 이유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올리는 이유, 그냥 대략적인 그런 이유를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가격 책정을 했을 때 너무 허술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상 팔아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랑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이제 고려를 못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책정했던 그 가격이 너무, 너무 단가랑 공장값, 원단값, 그리고 뭐 배송비값, 요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정을 해가지고, 그냥 지출이, 단기적인 지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팔면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그리고 빼고 저는 빼고대로 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만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돈이, 여윳 돈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적자도 나고, 빼고도 나고, 두 번째 제품도 못 만들고,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딱 끊기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고, 약간, 그게 약간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그 수익 구조?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적자는 안 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맞는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가격이 지금 가격은 전혀 아니라는 거. 지금 가격은 그냥 계속 적자가 나서 두 번째 제품 만들 돈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이 기간이 테스팅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 비디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소량을 가지고 왔거든요. 소량을 먼저 판매하는 이유가 이 제품이 팔리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팔린다면은 어느 가격에 팔리는지까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품이 팔린다라는 거는 알고, 그리고 지금 광고 없이 이 가격에 팔린다라는 거를 아니까, 이거가 가격을 올렸을 때도 팔리는지, 그거를 조금, 알고 싶었고, 만약에, 테스팅을 하려면은 더 늦기 전에 조금 빨리 먼저 테스팅을 해보고, 어떤 가격에 팔리는지를 빨리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미루지 않고 지금 가격을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 제품이 안 팔리는 건 아니고, 이 가격에 제 제품이 안 팔리거나 좀 느리게 팔리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가격에 높인 가격이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줄이던지, 아니면은 처음 책정했던 가격이랑 올린 가격이랑 그 중간 사이의 가격을 찾는 거, 손님들이 찾아주는 가격, 그리고 저도 적자를 보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또뭐 디테일한 이유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큰 이유들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에 팔릴지 안 팔릴지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세요. 안녕.